2029년 대구 경북 신공항을 전망해보는 연속 기획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물류공항은 반도체 가치, 부가가치가 높고 신속한 운송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함께 성장하기 마련인데요. 세계 화훼산업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생화수송에 적합한 항공물류 시스템을 갖추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네덜란드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비단을 겹겹이 펼쳐둔 듯 화사한 색감의 꽃밭이 물결을 이룹니다. 4월에서 5월 봄은 네덜란드에서 우수한 튤립 구군을 얻기 위한 수확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네덜란드 북부의 튤립 농장. 기계가 튤립을 송이바다 규격에 맞춰 자동으로 분류하고 한 단씩 다발을 묶습니다. 이 농장에서 하루에 생산하는 튤립만 10만 줄기. 고객에게 싱싱한 튤립을 보내려면 경매장까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Keep that equal on the whole. When we bring them to the auction, it will have to be 2 degrees. From auction to the export company, it have to be 2 degrees. They have to stay calm and cold. 갓 수확한 튤립은 농장에서 차로 1시간.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남쪽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하회 경매장으로 보내집니다. 새벽 6시 전자경매 직후 경매장 직원들이 운전하는 수백여 대의 전동차를 따라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꽃으로 가득 찬 카트가 줄지어 이동합니다. 꽃을 담은 박스와 거치대 모두 규격화돼 있어 총 길이 18km의 레일을 따라 드넓은 공간을 10분 만에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이 경매장에서만 하루에 2천만 송이의 꽃이 거래되고 한 해 수익은 51억 유로, 한국 돈으로 7조 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꽃들은 다시 이곳 분류소를 거쳐 단 2시간 반 만에 구매자들에게 운송됩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그만큼 꽃이라는 예민한 상품을 운송하는 일이 분초를 다투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매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수도 공항인 스키폴 공항과의 협력이 신속한 수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We have a connection to Schiphol where the traffic lights will be influenced by our transport. The traffic lights will be green when the trucks enter the traffic light. 또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나라에서 온 수많은 꽃들이 거쳐가는 환승센터로의 입지도 견고하게 다졌습니다. 재작년 네덜란드는 9억 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절화를 수입했는데 이 중 대부분 아프리카 남미 대륙에서 온 수입꽃이었습니다. Bring them faster to the clients. Because with the perishable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lways the cool chain, and they have to sell it at the auction. Kenya is our biggest client, so we get a lot of flowers from Kenya. 꽃의 나라 네덜란드의 명성은 단순히 꽃을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꽃을 원하는 시간에 신선한 상태로 받아볼 수 있는 물류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